잔나귀 띠들이 외로워. 항상 돈은 딸고 인간은 딸으나 항상 외롭고 부모 형제 이때도 덕이 없고 젊어서는 사업을 했어도 사업에 실패를 많이 했고 지금은 하려고는 30대, 40대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 잿내비띠도 천 가지 만 가지야. 재주는 많으나 인덕은 없어. 근데 좀 우뭉해. 내 속에 있는 말을 안 하고 약점 잡힌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야. 남한테 칭찬 많이 허영이 조금 있고 허풍 없어도 있는 척하고 잘나지 못한 사람도 잘난 척하고 좀 그런다는 거야. 29살 잔나비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이직서는 없나요? 이 사람은 직장 다녀도 진급이 조금 힘들어. 작년에 진급이 안 되면 딴 사람이 차고 올라갈 것 같아. 근데 진급이 되긴 되는데 잘하긴 잘했는데 사계성은 좋은데 좀 가다가다 그게 있어, 이 사람이. 주변 사람이 이쁘게 안 본다고.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. 이 사람들은 결혼 일찍 하면 안 돼, 여자고 남자고. 1년은 일찍 뭐예요? 결혼하면 일부 종사 못해. 이 젤레비 때가 일부 종사 못하니까 좀 늦게 결혼하라고.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사람들은 화려한 직업을 가져야 돼. 젤레비 때 29도 그렇고 그러니까 커피숍 같은 거 화려하잖아 그게.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은 화려한 거. 41살은 돈의 욕심 너무 부리다가 자기가 제게 금전에 손해 좀볼 거야. 옛날에 예를 들어 주식한다든가 뭐를 좀 자기가 산다든가 이거 사기가 힘든데 그냥 우겨서 자기가 산다든가 41살은 좀 조심해야 되겠어. 41살은 똑똑하긴 한데 너무 앞서가. 손해 좀 봐. 주식해야 이 사람은 41살은 주식해야 별 재미없대. 그리고 53살은 작은 거큰 거로 바꾸라 그러는데 뭐 집을 클 늙어서 이사를 갈래나 아주 괜찮네. 우리 집에 커피 사장이 하나 와. 그 사람이 58년 개띠야. 개띠인데 아저씨 그 여자하고 안 좋아서 여자가 수술을 몇 번을 했어. 그리고 그런데 자기가 또 아픈 거야. 자기가 아픈데 이게 하나 있어. 이게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간호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해졌어. 근데 커피숍이 송도 신도시에도 하나 있고 만석동 있잖아. 거기 월미도 가는데 거기도 하나 있고 부평에도 하나 있고 몇 개가 있어. 근데 다잘 되는 게 아니야. 두 개가 안 돼. 팔아라. 팔고 어디다 땅을 사라. 그랬어. 그랬더니 아들이 그때 서른 마흔 그 아들이 42인가 그렇게 됐어.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는 거야. 그래서 그 집에 그런 조상이 있더라고. 그래서 조상 좀 해줘라. 해주고 나면 간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눈도 높지도 않아. 근데 어느 한날 왔더라고. 그래서 어쩐 일이야.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 있대. 그래서 딱 나이를 누니까 어머 이 여자 애가 하나 있네. 같은 사람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래. 그랬더니 어디다 전화를 했더라고.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래. 애가 하나 있다고. 근데 아저씨 이 여자하고 아들하고 결혼시키면 당신네 폐가 망신한다. 그러니까 왜 그러니? 이 집은 이 여자보다 엄마가 더 도둑년이다. 친정 엄마가 결혼 빨리 서둘러 그 거라 그랬어. 아들 보러 절대 손대지 말고 발 걸지 말라고 그래요. 그랬더니 그냥 만난 날 그날로 그냥 호텔 가자 그러더래. 여자가. 여자가.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빚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애가 있고 그런 거야. 고맙다고 찾아왔더라고. 지금 그래. 딱 고맙습니다. 나이를 누니까 애가 보이더라고.